안녕하세요, 지혜리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하늘이 뚫려 있는 여기 밑에는 막 이제 남천도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예, 위에 잎들은 다 새로 자란 아이들이고요. 야, 산호수는 그냥 허드러지게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하네요. 멋지죠? 제라늄도 넘어졌네요. 비가 비를 많이 먹어서 그러는지 저 나중에 지지대를 세워서 같이 세워줘야 되겠어요. 이 다육이는 그렇게 비를 먹어도 튼튼하게 그냥 잘 자라고 있네요.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비가 많이 와도 안 와도 뭐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얘는 계속, 이야, 세상에 그냥 계속 쑥쑥, 우와. 끝내줍니다. 정말 잘 주워 왔네요. 화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뿌리가 자꾸 커져서 그런지, 임시부님이 오다가 깨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깨서 그랬는데, 뿌리가 많이 그런지, 이 상황에서 해주기는 좀 뭐한데? 지금 너무 비 맞으면서, 새잎들이 그냥, 우와, 너무 잘 자라고 있네요. 멋지다요. 카랑코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어제, 꼬집어 주라는 거. 제가 이제 얘 진짜 꼬집어, 이쪽에는 꼬집어 줄 것도 없는데. 꼬집음 없는데. 자, 와, 얘나 이제 허브 장미는, 한 화분이 됐어요. 그죠? 따글따글하니 한 화분이 됐어요. 멋집니다. 멋져요, 멋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나니, 뭐라 했더라. 제가 그때 밥그릇 뭐라고 그럼 그거군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자꽃이 피었습니다. 치자꽃. 오, 하얀색 치자꽃 피었습니다. 저번 주에 꽃망울이 핀 거. 예, 여기에 작게 제라늄을 제가 사먹해 가지고 뒀는데 꽃꽂이에서 뒀는데 잘 자라 가지고 지금 꽃이 이렇게 활짝 폈어요. 아주 작은 거거든요.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건데. 와, 정말 대단하다. 얘는 자스민인데 꽃이 원래는 안 피려나 봅니다. 저번에 주워온 거 있죠? 그때, 대박. 그 쇼핑할 때 주워온 아이 여기다가 아직 자리를 그냥 갖다 던져놓다시피 해놓으셨네요. 예. 이거 벤자민 나무 제가 이거 물꽂이 해가지고 해서 저번 주에 이제 요 밑에 나무처럼 되려고 밑에 이제 쭉 잎을 쳐주고 첫잎은 집에 가서 또 물꽂이를 해놓고 위에 나무처럼 자라도록 이렇게 해뒀어요. 약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좀 세워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제지대를 좀 세워줘야 되겠네. 그래서 벤자민, 콩나물이, 또 꽃꽂이도 좀할수 있네, 그죠? 자, 그냥 뭐, 어쨌든 뭐, 빗물 먹고 잘 자랐어요. 빗물 먹고 뭐, 쑥쑥 잘 자랐어요. 죄송하네. 계속 꽃을 필 모양입니다. 석연아. 나의 사랑, 석연아. 와, 제가요, 이쪽으로만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쪽 햇빛 쪽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옮겼는데 하나는 저쪽으로 벌써 이제 고개를 돌렸죠? 와, 끝내줍니다, 그죠? 와우, 대품, 와, 부럽지 않습니다. 대품, 부럽지 않아요. 와, 예, 세상에, 와, 안에 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 철학처럼 이꽂이가 되네?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겠지. 철학은 아니고, 여기 분질러 놓은 아이들한테도 잘 자르고, 저 밑에도, 작업들을 그냥, 알았어, 그냥, 요 밑에도. 막, 떨어지면 무조건 다 돼요. 석연아는 떨어지면 무조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벤자민을 제가 세 고루를 성공시 했거든요. 여기에 두 그루 있었는데 한 그루는 집사님 드리고 이제
하나는 제가 밑에 또 잎을 잘라, 저거 가지를 잘라서 집에 가서 잎꽂이를 해놓고 이렇게 나무처럼 조금 세워주려고 한쪽을 잘라야 될것 같아요. 다한 대로 크려면, 그죠? 예. 꽃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 아이도 잘 피고 있고, 애도 집에서는 병이 들었었는데, 물을 계속 주니까, 물에서 씻기는 것 같아요. 그 병, 깍지벌레 같은 게. 그래서 깨끗하게 얘는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새비 올라오고 있네요. 얘는 이것도 제가 꿋꿋이 한 거죠. 나비라는 끝냈습니다. 자,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은 매주 새롭게 자라는 이렇게 튼실하게 촤 색깔이 라인이 선명하고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아, 끝내줍니다, 진짜. 이번 주에 햇빛을 많이 못 봤는지 비가 와서 색깔이 조금 빠졌다, 그죠? 밴쿠버가. 여기는 꽃이 다 졌고, 저기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얘는 키가 높고 쟤는 낮은데, 살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얘는 진짜 활짝 피었습니다. 많이 컸네요. 저번 주보다 훨씬 많이 컸어요. 와. 자, 진흙이 스며신 썬로즈. 진흙에 심어줘도 이렇게 잘 자라고, 따글따글하게, 건강하게 따글따글하게 잘 크고 있죠. 그러니까, 머스넉, 배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 비, 바람, 물, 햇빛, 이것만 잘 되면 척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저번에 주스 온 거, 여기 차에 계속 싣고 다니다 오늘 갖고 왔습니다. 수국은 계속 피고 지고 있습니다. 피는 애는 계속 피고. 옥자마가 다른 데는 꽃이 다 폈는데, 원래는 안필 모양이에요, 옥자마가. 자, 율마는 통풍이 잘 되니까 여기 율마는 참잘 되고 있죠. 통풍이, 역시 통풍이 중요합니다. 율마는. 자, 발렌타인. 이것도 지금 꽃꽂이로 해서 다좀 나누고 손을 봐야 되는데. 게으른 탓에 계속. 얘는 고개를 다 돌렸어요. 이쪽으로 다 돌렸어요. 고개를 다 돌려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제 모습을 잘 찾았죠. 색깔도 이제 제법 물 들어가고, 계속 이제 이번 비가 그치면 물이 또 바짝 들것 같아요. 이쁘게 제 모습을. 캄캄이. 우와, 우아하게 캄캄이. 여러분들, 캄캄이 우아한 캄캄으로 변했습니다. 오, 우와, 우아한 캄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밑은, 이 밑은 이렇지만, 밑은 이렇지만, 위에는 캄캄이, 여러분, 정말 이쁘죠? 자, 그리고 음파. 그 옆에 음파. 확실하게 나는 음파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음파다. 너네 애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음파다. 자구는 계속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이 자구들.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나오고. 여기 잘랐으면 어쩔 뻔. 버렸으면 어쩔 뻔. 음파. 캄캄. 예, 우리의 그 고민의 그 주인공. 얘는 집에서 잘안 돼서 이렇게 갖고. 예, 나왔습니다. 요것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꽂이 한 것도 저번에 다 영상 찍어 드렸죠.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들은, 꾸무리들은, 뭐, 역시 뭐, 자기에 맞게 잘 자르고 있어요. 더 싱싱하게. 얘는 완전 정말, 완전 내 진짜 잘 살아있다. 내 확실한 다육이다. 패를 팍팍 내고 안에서 따글따글하게, 거의 진짜 볼품 없었는 애 중에 하나였는데, 얘도 이제 다시 모습을, 뭐라고 했죠? 새롭게 탄생되어 있습니다. 얘처럼 이렇게 되는 날까지 화이팅, 너도. 비 오는데 안 줘도 되는데. 비 오는데 왜 줘요?
아니야, 다 저 있잖아. 물기가 있어요. 없어. 자, 그부터 하면 나중에. 예. 자, 저 안에는 계속 따글따글하게 이쁘게. 오. 자, 새로 샀어요. 새로 샀어요. 오, 멋져요, 멋져요. 아직 플라스틱 냄새 확실하게 나고 있습니다.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여러분, 하나씩 장만하세요, 4,000원. 아, 자, 애들도 이렇게 이제 점점 눈에 띄게 자라고 있죠. 오, 이 밖에서 키우면 이렇게, 와, 정말, 아, 귀여워서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너무 귀여워서. 정말 귀엽네요. 어, 얘도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어우, 빵빠래. 밑에는 뭐, 엉망진창이지만, 위에서 다시 탄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저 뒤에 아이들도 당연히, 흘러오고 있고, 얘도 이제 색깔이 변하고 있죠. 파랬었는데, 초록이었는데, 노란빛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저번주에 이제, 여기에 다른 아이가 있어서 자리를 바꿨고, 하나를 뺐거든요? 다르게 생긴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들도 더 다시 따글따글해졌는데, 그러면 밑에 아이들은 붙어서 꼬지를 해야 하나? 그 작업을 한번,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 저 뒤에 아이들은, 저, 여러분들, 볼품 없는 다육이들, 다 주워온 다육이들이, 집에서 웃자라고 엉망진창인 아이들이 여기 햇빛 보는 마당에 물을 그냥 아무 때나 숭숭 줘도 통풍이 잘 되니까 물이 잘 빠지죠. 이게 야외에서 키우니까 뭐 잘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매주 보시잖아, 그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볼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확확 띄니까 이게 참 좋네. 얘도 이제 이렇게 연한 애들은 이번 주에 새로 자랐다는 뜻이죠. 연한 애들은 자 여기는 이제 바깥쪽이니까 염자가 물을 많이 머금었네요. 물을 많이 비를 많이 맞았네요. 저 뒤에 염자도 비를 맞아가지고 더 탱글탱글해졌어요. 쟤는 차라리 더 잘 됐네요. 쭈글쭈글하니 다 말라 비틀어졌었는데 비를 맞고 통통해졌어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흩날리는 비를 먹은 거죠. 비를 직접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흩날리는 비를 머금었어요. 자, 이 아이들도, 진짜 얘들아, 너가 너무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게 잘 컸니? 주인이 뭐 심하게 있어도 너네가 알아서 잘 커줘서 고맙다. 얘도 이상하게 혼자서 이상한 데서 크고 있어서 제가 옮겨줬거든요. 주선 그때. 주선아분 아시죠? 명의나무라고 그때 쇼핑할 때 혼자 아파트 밑에 뚝 떨어져 있는 애에게 애를 하나 딱 심어줬는데 얘가 보세요. 그냥 무심한 듯 그냥 줄기 하나가 버려졌는데 그걸 주스다가 꽂아놨더니 이게 자구들이 다글다글 나고 있죠.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자, 집에서 다 죽어가는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나 죽나 죽나 사나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빠져 있지? 왜 빠져 있을까? 찔러 줍시다. 우리 찔러 줍시다. 이렇게 되더라고. 얘도 이렇게 돼요. 이게 무릎병인지 무슨 병이 걸려서 그런지 어쨌든 햇빛에서 소독을 한번 해보고 아직은 건강한 것 같은데 나도 보고 여기 있으면 뭐 뿌리까지도 말랐다가 물을 좀 다시 컸다가 하니까 요거는 요날 같이 다 주스는 아이들 요 화분에는 요날 다 같이 주스는 아이들 얘는 색깔이 물이 다 빠졌네요. 그러면서 다시 자라고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더 다양하게 오 애가 계속 바뀌네요. 오 모양새가 그래서 얘는 저쪽에 있는 아이를 따로 옮겨서 심어줬어요. 따로 옮겨서 심어줬어요. 자리 잘 잡고 있죠. 자, 아시죠? 물방울 우리가 그때
따로 심어놔요. 자, 얘는 적기성이 참 많네요. 여기 알고 보니까. 자, 얘들도 벽여연이 자꾸 넘어질라 그래가지고 저쪽도 넘어질라 그러네. 벽여연을 다시 좀 세워줘야 되겠구나. 다른 애들은 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아 심기도 아니고 안 모아 심기도 아니고 그냥 막 꽂아놨던 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도 괜찮나요 여러분들? 보시기가. 저 안에도 염자는 그냥 흔해 터졌죠 그냥. 자, 꽃길이는 역시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너는 도테랑의 면모는 언제 발휘할 것이냐.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얘는 왜 들을까? 집에 거는 잘 됐는데 물을 못 먹어서 그런가? 다른 아이들은 계속 항상 예의주시. 와, 이쁘죠? 끝내주죠? 와, 철아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막 버려줘 이렇게. 얘들도 많이 컸다요. 이제 자리 잡아가 있네. 이거 크네. 크고 있네. 얘도 엉망이 진창이었잖아. 얘도 크고 있네. 얘네들 점점 잘 자라고 있네. 모형을 갖추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저번 자고 이번 자고 또 많이 컸죠? 얘는 계속 그러네. 자, 새로운님. 자, 이마 딱 하고 머리 딱, 뜯고 잘 있죠? 예, 흑개리. 고독하게 혼자 딱 써있는 흑개리. 예. 자, 네, 얘도 위에서 다시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다 떨어지더라도 위에는 새롭게 이제 따글따글하게. 오, 얘는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찌들성. 다른 집이 다 그래 이쁘던데 얘도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다육이들이, 꼬물이들이 이렇게 그냥 자연 환경 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볼품 없는 아이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자,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얘 허브거든요, 허브. 그래서 잘 지켜보고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